네,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, 뭐 동작이나 자세 이런 게 있나요? 예, 달리기에는 뭐 꼭 그 구분돼 가지고 정해진 동작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. 개인 체형이나 몸의 그 생긴 상태나 그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이제 달릴 수가 있겠는데요. 기본 요령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본 요령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걷는 자세하고 거의 상통합니다. 몸통 전체는 항상 지면에 닿을 때 일직선이 되고요. 조깅을 할 때 올바른 발의 모습은 발 전체가 아니라 앞꿈치가 지면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머리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지나 땅에 이르는 선이 수직선이 되어야 합니다. 일반적인 달리기의 자세는 발 전체가 지면에 닿지만 조깅을 할 때는 앞꿈치만 닿도록 해야 합니다. 팔의 움직임은 달리기에서 필요한 리듬을 제공해줍니다. 팔이 빨리 움직일수록 다리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팔을 피스톤같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무릎을 높이 쳐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달리는 조깅의 경우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.